5U무게 스펙을 가진 라켓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블리트의 마6000S, 아도넥스의 컴포트 핑크, 레드썬의 US02 뭐 이런 라켓들과 같이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찾으시는 제품들이죠. 이제는 5U무게가 경량의 무게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4U를 사용을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5U의 무게도 사용하는 선수들도 있고 6U의 정말 가벼운 경량 라켓을 사용을 하는 선수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5U 라켓이 동호인들에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니 6U 라켓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6U 라켓 중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가와사키 슈퍼라이트 L6는 6U의 경량 라켓으로서 밸런스는 305mm의 헤드 헤비형, 정말 높은 밸런스의 라켓입니다. 샤프트는 미디엄 경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미디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샤프트라서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6U 무게의 장점이라면 가벼운 무게 때문에 핸들링이 편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반면 공격력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05mm라는 높은 헤드 헤비 밸런스 스펙이 적용이 되었고요.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파워의 만족도를 높인 라켓입니다. 모든 6U 라켓이 헤드 헤비 밸런스를 적용을 했겠지만 가와사키 슈퍼라이트 L6가 다른 6U 라켓들보다 만족스러웠던 건 반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와이드 몰드를 적용을 했고요.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샤프트를 길게 제작을 했습니다. 6U 경량 라켓이다 보니까 긴 샤프트에서 뿌려져 나오는 헤드 헤비의 성향을 제대로 활용하는 파워를 느낄 수 있었고요. 미디엄과 스티프한 샤프트가 대부분인 5U 라켓에서 느낄 수 없었던 플렉시블한 샤프트에서 뿌려져 나오는 공격력을 6U인 가와사키 슈퍼라이트 L6가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던 라켓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와사키의 하이엔드급 라켓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직구 가격보다 더 저렴한 109,000원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보상가도 책정해 놨기 때문에 파손 시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불량에 의한 파손은 무상 교환해 드리고요. 레드와 골드 이 두 가지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우수한 6U 라켓을 찾으신다면 이 가와사키 슈퍼라이트 L6를 추천드립니다.